낡은 쪽방마저 위태롭다. 어려마 이 병영돼서 연락 왔는데 한 3개월 동안 배 좀 타야 될 것 같아. 누가 말해주지 마세요. 알았다. 세상에 엄마밖에 믿을밖에 없다니까. 알았다. 저렇게 쭉쭉 짰잖냐 엄마 막막하게. 열심히 하다 보면 세월도 저 약이라고 시간도 금방 가가지고. 세 식구에겐 유난히 긴 밤이다. 방송 후 소원이는 한 시청자의 도움으로 태권도를 배우기도 했다. 하고 싶은 게 있어도 늘 참기만 했었는데 한층 더 밝아진 모습이다. 너무 재밌어요. 뭐가 제일 재밌는데요? 발차기. 열심히 해서 검은 띠도 딸 거예요. 방송을 본 대학생 봉사단의 집수리 후원도 이어졌다. 형 일로 와봐. 이거 잡아봐. 볼. 이렇게 돼가지고 여기 골고루 바르는 거야. 그러면 이제 이게 소원이 집 벽이 되는 거지. 얼마 전에 동행 프로그램 보다가 소원이네 가족 이야기를 알게 됐거든요. 그래서 그거 듣고 좀 도와주고 싶게 돼서 이렇게 참여하게 됐어요. 워낙 오래된 집이라 그동안 집수리는 엄두도 못 냈었는데 이젠 비가 와도 걱정이 없다. 이 모든 게 꿈만 같은 정심씨. 그리고 예순이. 좋은 느낌이 들어요. 더 넓어진 것 같고 미끄럽지가 않아요. 아, 수고하셨습니다. 아.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집이 새 집 같아. 새 집이 된 것 같아. 안녕하세요. 예.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저녁까지 이어진 작업이 모두 끝나고 이젠 한층 쾌적한 환경에서 지낼 수 있게 됐다. 뱃일을 위해 백령도로 떠났던 아빠도 다시 돌아왔다. 인천에서 일거리 전화는 자꾸 들어오고 해가지고 그 선장한테 야, 나 일거리 이거 저 인천에 자꾸 떨어지게 생겼으니까 간다고 하고 왔죠. 당분간은 걱정 없어요. 하루 온종일 마늘을 까느라 송한 곳이 없던 엄마도 지속적인 치료를 받게 됐다. 기본적으로 장기간의 이제 수면 부족으로 인해서요 면역력이 많이 약해져 있고 이 무릎하고 허리는 이제 침치료를 좀 꾸준히 받으셔서 하면은 많이 좋아지실 것 같아요. 이젠 서로를 위한 시간을 더 갖기로 한 가족. 집 근처 공원을 찾았다. 예! 아빠 다음에 또 오면 안 돼요? 아 다음에 또 올게. 누나 사랑해. 에이 선아 엄마도 사랑해. 무엇보다 세 식구가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행복하다. 앞으로 이제 소원이하고 많이 좀 놀아주고 행복하게 살아야죠. 세 식구는 이제 내일의 희망을 꿈꿀 것이다. 자 이마로 내려갑니다. 톡톡톡 톡톡톡 두피자고 톡톡 하면은 느낌이 와요 안 와요? 느낌이 오면 느낌이 와요 해봐. 인대자 입안에 있는 추움 모아서 삼켜봐. 오이고 꿀꺽 넘어갔네. 기생기다.